네, 안녕하세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 첫 번째 혹시 마이크 부분에서는 틀려 주실까요? 실습 앞부분에서는 QSI 프랩 실행 환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게 비즈라는 뉴로 이미징 데이터 형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환하는 과정을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링크들이 이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 드라이브 안에 가시면 링크를 다 연결지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먼저 QSI 프랩에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총 5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먼저 파이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QSI 프랩은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도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QSI 프랩을 설치할 거고, 저희가 비즈 형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해서 DieContDF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QSI 프랩 아웃풋을 확인하는 용도로 MRTrix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다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SI 프랩이 다커 컨테이너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커 이미지, QSI 프랩 도커 이미지를 활용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설치 환경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커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영 체제별로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 방법을 각각 정리를 해놓았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링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커 설치 가이드가 화면에 보이나요? 아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윈도우에서 도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Linux 2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두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파워쉘에서 이두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종료된지 확인을 하고, 부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또 하나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실행 바로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서 이 명령어를 다시 터미널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여기 좀 있고. 네, 윈도우 하시는 분들은 도커 데스크탑 설치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고, 데스크탑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허브 들어가셔서 이미지 다운받으시고 파일 열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앱 이동시키시고 다음에 도커 앱 확인하시고 터미널에서 도커 V 한번 해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윈도우즈 10 에듀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 에듀케이션이요. 네네. 네, 하이퍼비는 기능이 안될 텐데, 그래도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하이퍼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단 쭉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저도 하이퍼비 버추얼 머신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도커가 실행이 가능한 걸로 봐서 그거 아니고도 일단은 뒤에 명령을 실행해 보시고, 도커 설치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QSI 프랩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창을 여셔서, 검색하시고 CMD
잠시만요. 네, PIP 인스톨이 여기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는 다, 여기 로션 페이지는 다 접속이 가능하시죠?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 있나? 네. 우선은 고쳐야겠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지금 저 실행화면 보시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경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 패키지, 이 폴더를 환경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검색하시고 패스라고 치시면 환경 변수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environmental variable에서 패스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C부터 사이트 패키지까지를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QSI 프랩 하고 명령어를 쳤을 때 컴퓨터가 그거를 알아듣고 실행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명령창에 QSI 프랩 도커를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돌아가는 게 뜨면 설치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 아까 방금 환경 변수 설정해 주신 부분이 맥 유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맥 유저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 변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 그 제가 방금 했는데요. 저거 그 뭐냐 맥도 해야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가를 했거든요. 준범선생님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제가 지금 컴퓨터를 딴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혹시 그 진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디렉토리가 떴죠? 어디에 설치가 돼 있다고? 예, 맞습니다. 네네. 거기서 얘는 그 배시 프로파일이라는 곳에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환경 변수 등록만 하면 됩니다. 아, 네, 이거를 네. 링크를 그냥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까 보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맥 유저들에게도 이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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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디렉토리 가셔서 제가 주소 보내드린 이 사이트에 있는 대로 네 여기. 거기서 쓴 디렉토리로 바꿔서 네, 그 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요 패스 부분을 네. 네, 여기 배시 RC 이거 그대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파일이 뜰 거예요. 그랬을 때 패스에 콜론을 붙여서 아까 설치된 부분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DieContDifty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SI 프랩은 비즈 형태의 뇌이미징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DICOM을 DIFT 그리고 비즈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명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변환해 볼 건데요. 실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네, 아까 공유해드린 워크샵 자료 공유 폴더 안에 실습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 차병원 데이터인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도 되나요? 김민현 선생님? 아,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비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브레인 이미징 데이터 스트럭처의 줄임말이고요. 스탠다드한 데이터 포맷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지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 형식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상위에 우리가 넣는 뭐 프로젝트 같은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 디스크립션 JSON 파일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별로 이미징 파일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에 모달리티별로 나눠서 넣게 됩니다. 리스트 파일이랑 다르게 비즈에서는 NIRGG 플러그에다가 JSON 파일이 항상 쌍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비즈 형식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JSON 파일이 뭔가요? JSON 파일이요? 네, JSON. JSON 파일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네. 형식 중에 하나, 약간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정보를 정리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QSI 프랩을 돌리실 때는 다이콘 파일을 비즈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큰 폴더 안에 데이터셋 디스크립션 JSON 파일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별로 데이터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때 서브젝트도 폴더명 이름을 이런 식으로 서브하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달리티별로도 폴더 이름을 꼭 ANA, DWI, 이런 식으로 네이밍 룰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거 비즈 파일, 비즈 포맷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은 그 메디컬 이미징 특히 브레인 이미징 스탠더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약대로만 하면은 QSI 프랩이나 다른 비즈 컴패터블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써도 자동화가 되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비즈 포맷을 안 썼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쓰시면은 앞으로 개발될 수많은 그런 뉴로 이미징 파이프라인들을 거의 뭐 이렇게 오토메이트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QSI 프랩도 비즈 포맷을 따릅니다. 네, 특히 DWI의 경우에는 변환을 하고 나면 NII 또는 NIRGG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JSON 파일과 더불어서 비밸류랑 비벡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나토미컬 데이터의 경우에는 T1W 그리고 JSON 그리고 NIRGG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비즈 포맷을 변환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DICOM2DIF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설치 매뉴얼은 이 GitHub에 있고요. 이건 좀 간단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파이썬이 있으신 분들,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명령창에다가 콘다 인스톨하고 이거 그냥 써주시면 설치가 되고요. 그게 아니면 MRI Pro GL이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또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GUI 클릭클릭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여기가 편하더라고요. 이경원 선생님도 이거 다이컴투니스티 이 프로그램 사용하시죠? 네네네. 네. 아, 제가 평상시에는 리눅스를 쓰는데. 아, 네. 네, 아닙니다. 이경원 선생님도 다이컴투니스티 쓰시죠? 네. 네, 이거 다 아시는. 네,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다운받으셔도 준비되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아, 그 지금 비즈로 바꾸는 거? 네. 네, 이거 보여주시면 될것 아, 네. 같아요. 아마. 그럼 저만 보겠습니다. 네, 저는 다이펌 폴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이펌 안에 서브젝트 1 데이터가 있습니다. 눈에 보시면 니프티 러 데이터 T1 세지털 이미지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비즈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하고요. 위치는 편하신 데다가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 폴더를 만들, 비즈 파일을 정리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다이컴 서브젝트 1 안에 이렇게 넣어 있듯이 비즈도 비즈 안에 서브젝트 1 그리고 그 안에 아나토미컬 그리고 DWI 하위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디렉토리 비즈 서브젝트 1 안에 아나시랑 DWI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다이컴 변환한 결과들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즈 폴더 상위에다가 데이터셋 디스크립션 JSON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JSON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쉽게 JSON 형식에 맞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은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컴포넌트들만 넣어봤는데요. 네임이랑 비즈 버전은 꼭 넣어야 이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임은 이런 식으로 정하시고 비즈 버전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는지를 한 다음에 쓰고 다운받고 이때도 데이터셋 이름을 꼭 데이터셋 디스크립션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 디렉토리 안에 방금 다운받은 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네. 무조건 이름은 데이터셋 디스크립션에 맞춰야 되고. 네, 맞춰주셔야 합니다. 필수 요소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다음에 변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Dicom to DFT 파일을 실행,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지정할 건지 아웃풋 디렉토리를 옵션으로 정해준 다음에 네, 압축 NIRGG로 만들 거면 압축을 Yes, 허락한다 옵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으로 넣을 다이콘 파일 위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예시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윈도우 파워쉘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NIRGG, 아니다, 다이콘 투 디프티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여서 파일이, 실행 파일이 EXE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인풋 파일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는 변환하는 것들의 네이밍 룰, 그러니까 포맷을 어떻게 정할 건지인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다이컴 안에서 T1 데이터를 변환을 할 건데 그때 포맷을 Subject 1 T1W라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모달리티별로 이 파일의 이름도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브젝트 이름이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되고 T1 영상의 경우에는 제일 끝에 이름이 T1W라고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아나토미컬 하위 폴더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W 파일 까지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보시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이때 이제 변환한 이름의 파일은 Subject 1 DWI라고 저장을 하실 겁니다. 이때도 DWI로 끝나게 파일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는 Subject 1에다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인풋은 Subject 1의 raw 파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DWI는 Diffusion Weighted Image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DWI도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W 안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WI에 가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세션이나 런이나 서브젝트 이름, 프로토콜 네임 같은 거를 지정해 주고 싶으실 때는 이 F 옵션 뒤에다가
이런 문자들을 써가지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는 subject 1하고 p1 w p1 weight라고 했는데 그 앞에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맷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뉴얼로 변환을 해보는 과정이었고요. 그대 추가적으로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을 파이썬으로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켜주는 툴이라는 Qt.com Convert 이것도 튜토리얼을 같이 참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RTrix 설치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톨링은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운영체제별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 아까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macOS의 경우에는 판다로 설치를 했으면 아나콘다 터미널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MRView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아나콘다 프롬프트, 저는 판다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열어서 MRView라고 치시면 나올, 네.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폰다로 설치를 안 해서, 아. 네, 폰다 프롬프트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윈도우의 경우에는 설치를 하시고 나면 그게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또 경로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밍, 요 쉘 창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로컬 디스크 C 안에 msys64라는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안에서 mingw64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의 경우에는 MRTrix를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이 창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rview를 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핵심은 설치를 아마 잘 되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이렇게? 네, MW1. 저의 경우에는 MSYS64라는 큰 폴더 안에 이 실행 파일이 있었고요. 네, 이거 누르시고 그러면 쉘 창이 뜰 거고 그다음에 MRView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의 마지막으로 프리프로세싱에서 프리서퍼, 리코널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때 QSI 프랩은 이런 기능을 옵션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프리서퍼에 리코널을 쓰고 싶으면 do 리콘이라는 옵션을 써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서퍼 라이센스 키를 발급 받으시고 만약에 이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그래서 이 라이센스 키의 위치를 확인을 해 두신 다음에 옵션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따가 실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이경화 선생님, 프리서퍼도 사용하시나요? 아이들 브레인. 네. 아, 네. 그러면 뭐 다시 알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뒷부분에 광현 선생님이 QSI 프랩 실행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풀리 오토메이트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돌리게끔만 컨디션만 맞추면 그다음에는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바틀넥이 있다면, 트러블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작업이고, 그다음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이해를 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지만 갖추시면은 이제 데이터 어나리시스 다 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왕현 선생님께서, 왕현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설치하는 과정이 항상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끝나셨으면 사실 이 이후의 과정들은 한
전체에 필요한 범위는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들 좀 더 힘드시더라도 설치하시는 게 잘 하실 수 있으면 그 이해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QSI 프랩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처리 과정이랑 그 아나토미컬인지 DWI인지 전처리 과정이랑 그리고 그 이후에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트랙토그래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혹은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그 간단한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실행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위에 소프트웨어인데 그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도커라는 게 이래서 편리한 건데 그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허위 프로그램들을 그냥 간단하게 빌려서 이렇게 써주고 그 프로그램들 다시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도커이고 그래서 이것도 도커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한 QSI 프랩에 대한 정보라던가 DWI 이미지가 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QSI 프랩 전체 과정을 한번 쭉부터 워크플로우를 쭉부터 보자면 일단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프리프로세싱 과정이랑 리컨스트럭션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가지 과정을 따로따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진행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일단 프리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뭐 일단 이미지 찍은 그레디언트 오리엔테이션 일단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헤드모션이나 이런 다양한 디스토션들 노이즈 같은 디스토션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굿바이 디스토션 요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멀티쉘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 그레디언트로 이제 DWI 이미지를 찍는데 요것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이제 그 같이 디노이징을 하거나 이제 헤드모션 컬렉션을 해주는 그 이미지들을 묶어서 그룹화 해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이 그룹핑을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을 해주고 헤드모션 컬렉션 같은 디스토션 컬렉션들을 해주고 디스토션 컬렉션 해주고 이제 헤드모션 컬렉션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B0 템플릿, DWI 레퍼런스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T1, 원래 저희가 이제 전처리한 T1 데이터도 같이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처리한 T1 데이터에다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 서브젝트들의 T1 데이터의 레지스트레이션도 해주고 그 개별 서브젝트를 MNI 스페이스에서 그 MNI 스페이스로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MNI 스페이스에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있다도 말씀드리겠지만 옵션으로 그냥 뭐 간단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잠시만요. 그 서울대 데이터가 혹시 멀티쉘 그러니까 비밸류가 여러 옵션인 이미지 프로토콜을 혹시 사용하시나요? 비밸류 그냥 1000이나 뭐 1500 이렇게 고정을 하시나요? 비밸류가 저희가 900인가? 아, 네. 고정되어 있는 걸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네. 측정한 데이터는 고정된 값으로 사용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비밸류가 네. 이제 900이나 2000, 3000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멀티쉘이라고 아, 예. 하나면은 싱글쉘이고요. 아, 예. 예, 근데 이 방법은 멀티쉘, 싱글쉘 다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합병원도 하나죠. 하나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싱글쉘과 멀티쉘 다 사용은 가능한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따 직접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FOD 에스티메이션 해주고 FOD가 뭔지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요 색깔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이 파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지 추정한 그 결과인데 그것들 이제 추정을 해주고 요 이제 파이버 방향들 그리고 구조들 이제 추정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랙토그래피를 그릴 수 있게 트랙토그램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ROI 템플릿들이랑 요 트랙토그램을 가지고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ROI, 사용하는 ROI 아틀라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뒤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직접 돌리기에 앞서서 옵션들을 살펴볼 텐데 굉장히 간편한 게 사실 그 명령어 하나만 쳐주면 돼요. 그래서 그 명령어 안에 다양한 옵션들을 넣어서 이제 입맛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옵션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실제로 돌리시기 전에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생각해볼 만한 옵션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옵션 디노이즈 애프터 컴바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하셔 이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디노이즈 컴바이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요 옵션을 추가할지 말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제 QSIFF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는 개별 이미지에 대해서 디노이징을 한 다음에 컴바이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바이닝은 이제 멀티쉘인 경우에 아까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제 하나로 그룹 파일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컴바이닝의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글쉘이니까 아마 컴바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랑 이제 병원에서 찍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싱글쉘이니까 아마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디노이징 과정에서 사용되는 MPPCA라는 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위드인 스캔 헤드 모션이 있더라도 잘 제거를 하는데 뭐 만약 전처리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헤드 포지션 체인지에서 크로스 스캔 요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가 위드인 스캔 헤드 모션 수준이라면 뭐이 옵션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QSIFF를 만든 사람들이. 요 부분을 그냥 이제 좀더 자세히 읽으시면서 보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디노이징을 해주는데 이것도 뭐 디노이징 메소드를 디노이징을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또 이걸로 이제 디스에이블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다 해줍니다. 그리고 깁슨 윈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요 노트 요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놨는데 요거를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림을 보시면 좀더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반지같이 이렇게 이펙트가 생기는 것들 아티팩트를 이제 윈 깁슨 윈 깁스 윈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이제 깁스윙 아티팩트라고 어머. 합니다. 아, 네, 보이시나요? 이 왼쪽 그림에서 네, 보시면, 보입니다. 아, 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지처럼 동그랗게 이런 이제 아티팩트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깁스윙 아티팩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이제 깁스 언링 메소드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여기서 깁스 언링 메소드를 사용을 해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깁스윙 아티팩트가 있던 없던 활성화 해주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뭐 해서 나쁠 건 없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옵션을 해주시면 좋기는 합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수백 명의 수십 명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디폴트로 이네이블 시켜놓고 깁스윙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능한 초이스는 그러니까 요 이제 명령어를 쓰는 방법도 이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요게 이제 옵션 네임이고요. 요 이제 옵션 요게 이제 이 옵션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능한 옵션들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겠다 하는 게 이제 띄어쓰기 한번 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깁슨윙 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런이나 MRD 깁스라는 요두 가지 초이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언윙 메소드 요거 치고 요 마이너스 표시 요두개 하고 언리 치고 띄어쓰고 한번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MRD 깁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요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원 바이어스 필 커렉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걔는 그냥 디폴트로 요 바이어스 필 커렉션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인텐시티 하모나이제이션 스텝 이것도 이제 이것도 사실 멀티쉘 방법일 때 쓰는 건데 그 하나 이상의 이제 DWI 이미지를 처리를 할때 요거는 그 요거를 하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볼트 값으로 요거를 해주고요. 네, 해주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서 요거는 넣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 아 잠깐만 하모나이제이션은 안 넣을 걸요. 하모나이제이션은 근데 왜 디세이블 옵션이 디폴트가 넣는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위에 나오는 바이오스 필드 코렉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T1이나 T2에서도 나오는 그 브레인 어크로스 브레인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게 나오는 그런 코렉션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똑같이 디퓨전에도 적용을 합니다. D1 코렉션. 근데 하모나이제이션은 그냥 스킵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멀티쉘인 경우에는 이제 멀그 DWI도 이미지도 여러 장일 테니까 요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다 이제 보정을 해준 다음에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인큐어머더 템플릿 트랜스폼이라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이제 이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할지가 사실 이 옵션을 사용할 때는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SYN 이 알고리즘을 써주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치라는 소프트웨어에서 템플릿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주는 포인트가 타입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위즈드나 위즈드에 조금 더 이제 스케일링을 더한 워파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그 디퓨전 파일을 T1이나 다른 이미지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B1, B0 이미지를 쓰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B0 이미지는 anatomical contrast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비별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그레이 매터 같은 데는 그냥 시꺼멓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T1이나 이런 데이터랑. 그렇기 때문에 B0 데이터를 항상 우리가 얻는 것이고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네, 그것이 이제 B0 템플릿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해서 얻은 B0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T1 데이터랑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게 다음 과정이고 이제 살펴볼 옵션인데요. 이제 두 T1 데이터랑 비주얼 레퍼런스 이미지랑 스페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위즈드라는 알고리즘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퀘스트아이프에서 설정하는 비교 프리덤은 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할 수 있는 옵션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고 대신에 이 B0랑 T1 웨이트를 이제 트랜스폼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이거 정도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위즈드랑 어파인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파인 같은 경우에는 위즈드에다가 이제 스케일링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라서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같은 뼈대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위즈드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브레인을 이렇게 틸팅하고 하는 것만 한다는 얘기고요. 브레인은 늘었다 줄였다 하는 오퍼레이션은 안 하는 거고 그거 하려면 어파인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어파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려면 디그리스 프리덤만 올리면 돼요. 그냥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위지드 레지스트레이션만 해도 지금 이것은 한 환자에서 얻은 T1 데이터랑 그 환자의 B0 이미지를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세션에서 당연히 찍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무언 상태에서 크게 브레인이 어긋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그 위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풀 프로세싱 워크플로우 별로 이제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요 이제 리컨스트럭트 서브젝트 코르티컬 서피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최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맨 처음에 설명해주셨던 그 필서퍼 사용해서 개별 서브젝트의 컬티컬 서피스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그 알고리즘을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쓴다라고 하면은 do recon all 요 옵션을 실컷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보통 이제 CPU 헤드 8자리를 쓰실 텐데 4에서 8자리를 쓰실 텐데 8자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과정만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풀 프로세싱 하는데 한 2시간 40분, 요걸 안 써주면 한 40분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서 요거는 이제 하시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게 나중에 이제 커넥티비티 매트릭스 그릴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수월하게 한 번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리고 여기에는 요 테이블에 올린 거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옵션들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고려하면 좋은 법한 옵션들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필드맵이 없으면 뭐 그냥 있어도 그냥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이그노 필드맵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살짝 필드맵을 아마 안 컬렉션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경화 선생님 혹시 필드맵 컬렉션 안 하시죠? 저희 지금 모아진 수집된 데이터는 필드맵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필드맵 컬렉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비밸류가 낮으면 컬렉션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필드맵 네. 컬렉션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다 착용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그냥 이거는 그냥 없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컬스트립트 T1 웨이트 이미지를 같이 넣고 전처리를 하고자 하면은 이제 스컬스트립트
스퀘어스트립핑이 된 T1NT 이미지를 앞서서 얘기했던 그 비즈 포맷의 아나토미컬 그 디렉토리에 집어넣고 DWI1이라는 옵션을 이 명령어에 추가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그 QSI프랩 프리프로세싱 할때 스퀘어스트립핑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퀘어스트립핑 이미 해놨다 하면은 이렇게 DWI1이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옵션 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AD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UAD 내 이미지를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요 인펜트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앞서서 QSIFrag에서 디폴트로 이 MNI 스페이스로 와이핑해서 그 아웃풋 파일을 하나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 뭐냐 UA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MNI 인펜트 템플릿으로 바꿔서 프리프로세싱 그 MNI 스페이스 와이핑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냐, 요 UI 이미지를 처리할 때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옵션은 이제 UI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확실하게 좀 로버스트한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된이 스퀘어 스트립핑 메소드가 없어서 이 DWI only 옵션을 앞서서 얘기했던 DWI 옵션을 추가해서 스퀘어 스트립핑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피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차병원은 아이들 데이터가 좀 있잖아요. 그게 한 5살, 6살 미만으로 완전 애기들로 가게 되면 스퀘어스트래핑이 잘안 되거든요. 프로그램은 했다고 되는데 실제로 보면 브레인이 뭐 이렇게 막 없어져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니까 브레인이 없었어요. 아, 스퀘어스트래핑 잘 돼요. 잘 되면 문제가 순서는 그렇게 작게 잡아서 그런지 뇌는 이렇게 네. 순서는 저는 이제 니오네이탈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4주, 6주 후에 태어난 아주 브레인이 삔한 애들은. 근데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뭐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어른에서는 스퀘어스트래핑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 말고는 거의 잘안 되고. 나이 많으신 분은 왜 그러는지. 스컬이 너무 삔해지고 이제 스컬하고 브레인 하고 듀라메터 막 이런 거 딜리니션 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스컬이 스트립이 돼야 되는 스컬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안 찢어져. 근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incorrect된 스컬 브레인 이미지 브레인 마스크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프리 서퍼에서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디퓨전에서는 문제 생길 일은 별로 없는데 프리 서퍼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할 거는 그거예요. 그 계산 시간 그리고 컴퓨팅 가능한 이제 그 계산 컴퓨팅 소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QSIFrag이 멀티 프로세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CPU 여러 개를 써서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주기는 하는데 그 최대한 그러니까 더 많이 설정을 해줄 수 사용하고자 하는 CPU를 더 많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디폴트로는 이제 8 트레드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더 높이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관련 옵션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왜냐하면 리컨스트럭션에서는 별다르게 이제 옵션을 설정해줄 거는 없고요. 어떤 메소드, 어떤 추정 방법을 사용해줄 것인가, 그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게 조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한 모든 아틀라스들에 대해서 이제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가능한 모든 아틀라스를 가지고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워크플로우가 있어서 이것들 중에서 그냥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테이블인데요. 저희 이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제일 많이 쓸것 같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프로버블리스틱한 크립토그래피, 프로버블리스틱하게 크립토그래피 만들어주고 DTI 사용하지 않고 멀티셀에서 사용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FSL로 크립토그래피 하셨으면은 FSL은 여기서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프로버블리스틱이라고 네 가지가 있잖아요. MRTrix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들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하여튼 FSL은 여기서 지원은 안 되고 그 외에 DSI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돼요. 아미코나 이런 것도 다 스탠드얼론 패키지인데 얘네들이 QSIFrag 코딩을 하면서 라이브러리처럼 갖다 쓸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트랙토그램을 만들 때, 트랙토그램을 만들 때는 1,000만 개 스트림 라인을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5오더의 맥시멈 랠 때는 250mm, 미니멈 랠 때는 30mm, 그리고 FOB 파워는 0.33으로 잡고 요거를 이제 디폴트로 해서 만들어주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스트림라인 개수를 조금 줄이거나 랩트를 좀더 늘리거나 이런 거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그 트랙토그래피를 할때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주지 않으면 트랙토그래피가 막 실제 프로버블 하지 않은 스트림라인들이 계속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랙토그래피는 폴스 파지티브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언컨스트레인트된 방법을 계속 트랙토그래피를 하다 보면 폴스 파지티브가 점점 증가를 해요. 그래서 좀 아비트레리하고 휴리스틱하지만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을 일부러 옵션을 줘야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그 false positive weights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뭐 예를 들어서 maximum streamline의 length 250mm 이거는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대략의 어떤 휴리스틱한 cutoff value를 잡은 거고 모든 것들이 뭐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cutoff value들이 다 휴리스틱해요. 그러니까 이게 골든 룰이냐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알아두기는 해야죠. 그래서 혹시 요거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직접 이제 이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손을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요것도 이제 QSI 트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매뉴얼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상황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사용하는 ROI 매트릭스들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것들 전부에 대해서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제 커스텀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라스에다가 이제 아틀라스에서 그 설정한 ROI를 바탕으로 해서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만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스포 리포를 사용해서 추정한 이제 개별 서브젝트들에 대한 ROI를 좀 ROI를 바탕으로 해서 커넥티비티 매트릭스를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는 이제 커스텀 아틀라스를 사용을 해서 직접 좀 컨피규레이션을 좀 만져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랑 시간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CPU를 사용을 해서 팔레드를 사용을 했을 때 서브젝트당 한 42분 정도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명령어가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QSIPREP 명령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설치했던 QSIPREP 도커 그거를 실행 파일로 해서 실행을 해주는 명령어고요. QSIPREP 도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이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로우 레벨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는 거라서 조금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령어로 쓰는 게 조금 더 처리를 하실 때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버전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버전의 명령어부터 살펴보자면 맨 처음에 이게 포지셔널 아르기먼트라고 해서 꼭 이 순서는 이 세 가지 옵션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순서를 지켜서 넣어주셔야 돼요. 일단 맨 처음에 아르기먼트 1 같은 옵션 아르기먼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 프로세싱 하려는 데이터의 디렉토리 앞서서 그 기즈 포맷으로 만들었던 그 파일 폴더 전체를 그 경로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결과들을 저장을 할 경로 그 폴더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시펜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널리시스 레벨을 설정을 해 주는 건데 근데 QSIPREP에서는 그냥 사실상 파티시펜트 수준에서만 분석을 해줘 가지고 요거는 그냥 파티시펜트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요 경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아웃풋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 이미지 파일의 레졸루션을 어떻게 설정을 해줄까를 넣어주시는 건데 요것도 사실 옵션이긴 한데 무조건 넣어주셔야 돌아갑니다. 근데 요거 이제 레졸루션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 하는 거는 상황에 맞춰서 원래 인풋 이미지랑 비슷하게 레졸루션을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뭐 키우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긴 하지만 바람직한 거는 아무래도 인풋 레졸루션이랑 비슷하게 하는 게 아마 네,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가장 손실 조금 더 할 거고 이 아웃풋 레졸루션은 아이소메트릭 박스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라고 하면 1.2mm 네, 즉 3제곱 네네.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하게 데이터를 얻지 않으셔도 보통 디퓨전은 아이소메트릭하게 안 해주니까 최종 아웃풋은 아이소메트릭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해도 돼. 그리고 이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요것만 해도 도라는 가는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를 해서 이제 한 버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도커 명령어 버전도 제가 넣었는데요. 요거를 명령어를 치시면 이제 뒤에서 어떻게 뜨는지를 보겠지만 요 명령어를 실행을 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 좀 더 쉬운 명령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도커 명령어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석은 자세하게 달아놨거든요. 하지만 아직 도커를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 명령어들이 어떤 걸 의미할지 하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그 도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이것들 주석들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사실 이게 이제 좀 정리하면 되고 나아가는 거고요. 옵션들을 넣은 버전의 명령어를 살펴볼 텐데 저희가 이제 미리 앞서서 한번 그 처리를 해봤어요. 그때 돌렸던 옵션들이 이렇게 되는데 색깔별로 조금 그것들을 구분을 해놨거든요. 빨간색으로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폰트를? 아, 이게 노션 같은 경우는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파일로 지금 열어서 확대를 해서 이미지가 깨집니다. 아, 괜찮은데?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 포지셔널 아르구먼트랑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아르구먼트들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은 이제 프리프로세싱 옵션들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멀티쉘은 아니어서 사실 뭐 디노이즈 애프터 컴바이닝 이 옵션은 안 넣어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일단 혹시 멀티쉘을 사용하시게 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거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언리닝 메토드 앞서서 얘기했던 그 깁스 리닝 아티팩트 없애주는 이거는 이제 MRD 깁스라는 걸 사용해서 이거를 없애주겠다라고 설정을 했고 그리고 B0에서 이제 T1으로 폴 레지스트레이션 해주는 이 과정이 어파인 알고리즘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인트라모델 템플릿 트랜스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쉘인 경우에 다양한 그 DWI 이미지를 하나로 합칠 때 합쳐서 이제 비즈블 이미지를 얻을 때 어떤 걸 사용하겠냐라는 거는 이제 SYN 알고리즘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두 리코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프리서퍼 리코널 함수를 쓰겠다 말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써주는 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FS 라이센스 파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서퍼를 쓰기 위해서는 필서퍼 라이센스 키가 필요한데 여기서 요 이제 두 리코널 요거를 안 하면 필서퍼 라이센스 키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 필서퍼 라이센스 키가 어디에 있는지 요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경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라이센스 파일 옵션 넣고 그 경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kip biz validation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저희가 biz 포맷으로 파일을 바꿨잖아요. 이 파일을 실제 이 biz 포맷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인데 이거를 뭐 skip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뭐 무조건 그 비즈 포맷에 맞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린 게 정확한 비즈 포맷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몇 지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뭐 사실 그렇게 꽉 들어맞지 않아도 대충 여기서 실행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에러 메시지를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면 스킵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요 명령어를 실행하면 실행하는 도커 명령어를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이걸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자면 잘 보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에는 퀘사이클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퀘사이클 해주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기본적으로 인풋 파일을 어디로 할 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 환경에서 했던 경우를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제 샘플이라는 파일에다가 이제 비즈 포맷 그 파일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비즈 포맷 데이터 트리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인풋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도 그냥 여기다가 하고 이제 꼭 이제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옵션과 옵션을 구분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인풋 파일 경로 설정했고, 아웃풋 파일 어디로 갈지 경로 설정했고, 그다음 어널리시스 레벨, 패키스 포인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띄어쓰기 한 다음에 해볼게요. 아웃풋 레졸루션 그냥 1.2로 이게 QSI프랩에서 이그샘플을 1.2로 설정을 해서 그냥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1.2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옵션에서 가능한 그러니까 possible choice들이 있으면 이 옵션을 입력해주고 한번 띄고 뭐 이렇게 옵션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choice가 없는 그냥 활성화 시킬지 말지 하는 옵션들을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표 두개 해주고 쭉 옵션 친 다음에 띄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커스텀 초이스가 있으니까 띄고 MIT Gibbs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띄고 비제로 2점 이렇게 찬스폼 이거는 이제 아까 어파인 알고리즘을 쓰기로 했으니까 어파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트로 모델 설마 다 외워서 하는 건 아니죠? 아, 네. 그 돌아가면서 공유를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친 거면 다 외워서 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네. 어울린다고 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인트라 모델 템플릿 트랜스폼은 이제 SVN 알고리즘 해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쓰고자 썼던 차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필서퍼 리코노를 쓰기에는 원래 레졸루션이 너무 좀안 좋다고 해야 되나? 낮아가지고 박스 사이즈가 너무 컸어요. 한 다이렉션의 박스 사이즈가. 그래서 보통 1x1x1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리코노이 되는데 차변화 샘플 같은 경우에는 0.4x0.4x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리코노를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이 자리 T1도 얻으시나요? 이거는 얻으셔야 될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은 얻으시죠? T1 데이터, 그러니까 1mm짜리, 1mm에 근접한 아이소메트릭으로 T1 데이터 얻으시죠? 예. 네. 그러면 문제가 없네. 김민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그리고 그냥 skip this validation 이걸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치면은 풀 프로세싱만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리컨 스펙하고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풀 프로세싱을 안 하고 리컨스트럭션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콘 온리라는 옵션을 써서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리컨스트럭션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러닝하는 건안 보여드리네. 지금 누르면 러닝이 될 거예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FS 라이센스 파일이 없다라고 뜨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라이센스 키를 설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FS 라이센스 키 파일 하고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 principal license key 받으면 license.txt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제가 요거를 실행하면 이건 또안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른 트러블슈팅 방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도 아마 여기서 경로를 지정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 이제 요 이제 환경, 요 가상 환경 상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것도 요 트러블슈팅 방법도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이제 FS 라이센스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요런 경로를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거. 설정이 끝나고 누르면 이제 지워주면 되죠. 이렇게 외부에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게 되면 FS 라이센스 파일 요거는 그냥 옵션에서 빼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대로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게 쭉 이제 프린트가 되면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냥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없애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것도 캐스터 그 매뉴얼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멈추고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실행하면 이 도커 명령어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 시간 그리고 OMP 엔트레드 이거는 이제 총 활용 가능한 96개의 스레드 CPU 중에서 8개만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participant list 아까 저희가 01 한 명만 정해줬으니까 여기서는 01만 해체를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pre-processing 과정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현아 혹시 우리가 얼마나 더 어디를 남았냐 커버해야 될 게? 거의 다 했어요. 네. 컨스트럭션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 한 최대한 7분 안으로 끝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화면은 뭐 이런 메시지들이 쭉 뜨고 어디에서 뭘 하고 어떤 파일이 생성됐고 어느 과정들을 뭐 맞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이거 이 로그도 다 저장이 되죠? 이 로그가 저장이 돼요. 워킹 디렉토리 설정 따로 해주면 폴더 걸려 주죠. 아 들으셨죠? 이 여기 나오는 로그 파일을 저장을 하시려면 따로 옵션을 써서 이 로그를 저장을 해라 하는 옵션을 따로 써서 해야 된다. 그 옵션이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지금은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그 파일 좀 다르긴 한데. 샘플이라는 곳으로 아웃풋 경로를 지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제 인풋 파일이 이 테스트였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 이 테스트 폴더 안에 QSI prep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QSI prep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 서브젝트별로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그도 있고 데이터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요 이제 요 서브 01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요 아나토미컬 이미지 프리프로세싱한 결과랑 DWI 프리프로세싱한 결과들이 있는 폴더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 요 프리프로세싱 과정이랑 요것들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깔끔하게 비주얼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과정에서 뭐 어떤 기다리시면 인풋 사이즈가 어떻고 아웃풋 디멘션은 어떻고 그 뭐냐 마스크나 이런 거 T1 각각 과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생성이 됐는지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비주얼 리포트들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상의 문제인지 요거는 그냥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옵션을 옵션대로 돌리면 나오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옵션을 하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까 다시 여기에다가 어떤 걸 옵션을 넣어주셔야 되냐면 W라고 적고 이제 경로를 하나를 설정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W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 그러니까 요 계산 과정을 작업을 해주는 디렉토리를 어디로 설정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 input 비즈 파일 이거 지금 드래그한 이거랑 그냥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리포트도 작성이 되고 그 각각 다양한 이제 워크플로우들도 저장이 됩니다. 저게 없으면 비주얼 리포트가 아예 저장이 안 돼요? 네,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앞서서 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가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노란색으로 한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이미 한번 하고 리컨스트럭션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컨 온리
요거랑 요거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pre-processing 옵션 그 명령어에서 요 reconstruct 요 옵션만 추가해주시면 pre-processing부터 reconstruction까지 한꺼번에 해주게 됩니다. 요것들은 요 그리고 옵션에 이제 reconstruct 한 다음에 들어가는 요 choice들은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그냥 이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은 비슷하게 이런 메시지들이 뜨고요. 결과를 텐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네네. 프리프로세싱까지만 하면은 텐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던가요? FAMD 이런 이미지들을? 안 만들어 주는 거. 그거 하려면 이제 리컨스트럭션까지. 리컨스트럭션에서 DTI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가능한 것들을 해주면 해줄 거예요. 얘네들을 선택을 하면 텐서 모델링까지 하던가요? 그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해주는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요 특징에 맞춰서 이제 아웃풋 파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것들에 따라서 도착하는 거 똑같은데 텐서 모델을 FA 값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에 그렇게 되면 요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틀라스별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아틀라스 이미지 다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세그멘트, 뭐 CSF나 그레이메러나 파이프메러별로 액보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트랙토그램 그 .tck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파일 포맷을 한번 이 리컨스트럭션 안에 포함된 게 FOD, Fiber Orientation Distribution 그 펑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모델 피팅 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랙토그래피 하고 트랙토그래피 끝난 걸 가지고 커넥티비티 매트릭스 작성하는 거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고 이거 TCK 파일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볼륨이 가장 큰 파일인데 이게 이제 트랙토그래 파일입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징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퀄리티 체크를 어떻게 할지 그건 이제 MR 뷰를 사실 켜서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사진으로는 다 넣어놨으니까 직접 실습으로 보여드리진 못했고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FOD가 이제 FOD 이미지가 이제 텍스트그램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제 FOD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아나토미랑 비교를 했을 때 잘린 부분들이 있는지 비교하는 걸 통해서 최소한 뭐가 잘 되긴 돌아가긴 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자면 이제 앞서서 MR 트랙스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제 터미널을 켜서 MR 뷰라고 딱 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드래그해서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 파일 해가지고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보여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나토미컬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에서 보면은 스페이스 프리프로세스 스페이스 T1.8 월메러 FOD, MSMT, CSD, MIF.gg MIF.gg가 이 이미지 파일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제 MIF는 이제 MR 트릭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익스텐션이고요. Nifty랑 거의 비슷하고 이제 저 트랜스폼도 굉장히 가능한데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이걸 열려면 MR 트릭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MR 뷰로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MR 뷰로 열어볼게요. 오버레이라는 툴을 이걸 툴을 눌러보시면 오버레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오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이미지는 이 FOD 맵을 오버레이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착용 샘플 결과인데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은 사실 내 이미지인데 FOD 맵에 좀 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도 좀 완전히 되게 잘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그 퀄리티 체크하는 데 가볍게 간편하게 퀄리티 체크하는 데는 괜찮으실 것 같고요. FA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그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건 아닌데 그 이것도 이제 MR 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TCK samp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만드는데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TCK
샘플링을 할 때 어떤 스태티스티컬 메토드를 쓸 거냐 해서 그냥 여기서는 mean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DTI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트랩트그램 파일 아까 .htk라고 돼 있던 그 파일 경로 설정해주고 DTI 이미지 경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파일의 경로를 .csv 파일의 형태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트랙 파일이 나오고요. 이 트랙 파일을 가지고 이제 FA 값을 또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로 다이애그널 이 옵션 넣어주고 스탯 엣지, 그 엣지를 계산을 할 때, 엣지의 밸류를 계산을 할 때 어떤 거로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하는 여기서는 일단 민으로 했고요. 그리고 스캔 파일, 이 옵션에 아까 값에서 구한 파일 트랙을 넣어주고 트레드, 그 계산을 할 때 사용할 트레드 개수를 지정해주고 ROI 파일, 여기서 뭐 만들어 그 다운받아 놓은 아틀라스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트리서퍼 리포노에서 얻은 그 개별 서브젝트들에 대한 ROI 추정 결과를 인풋 이미지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결과 값으로 나오는 FI 파일을 어디로 저장을 하고 어떤 형태로 저장할 건지 여기서는 이제 CSV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FA 파일이 태블로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랑 리컨스트럭션을 같이 했을 때의 명령어를 여기에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랩트 그래피를 그럼 어떻게 비주얼라이즈를 하냐 이것도 이제 한 1분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MRTX가 필요하고요. 좀 이제 아나토미컬 이미지랑 같이 보는 게 아무래도 보기 좋으니까 이제 아나토미컬 이미지가 필요하고 ROI도 또 같이 보면 좋으니까 ROI 결과 파일도 준비를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트랩트 그래피 이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QSI 프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랙트그램을 만들 때 스트림라인을 천만 개를 추정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파일 크기도 되게 크고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그냥 열면은 아마 안 열릴 거예요. 굉장히 파일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스트림라인을 조금 줄여서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MRTX에서 지원하는 TCK Edi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 여기처럼 TCK Edit 그리고 그 계산하고자 하는 추정하고자 하는 스트림라인 개수를 이 넘버 옵션 넣어주고 이 개수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웃 그 트랙토그램 파일 인풋 파일을 인풋 파일이 어떤 건지 이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웃풋 파일도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웃풋 파일도 똑같이 TCK 확정자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트랙토그램이 그 좀 스트링라인 개수가 줄어든 트랙토그램 파일을 얻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그 눈으로 보려면 다시 MRV를 켜서 이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오픈했던 것처럼 브레인 아나토미 이미지를 열어주고요. 여기에 똑같이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하느냐는 그 보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해주면 보기 괜찮다라고 했던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아까 준비했던 ROI 이미지를 오버레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트랙토그램 파일을 올려놓으려면 툴을 눌렀을 때 트랙토그래피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눌러주시고 나오는 이 창에 이제 트랙토그래피 파일을 올려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버레이 파일들은 여기 이 탭에 넣어주시면 되고 트랙토그래피 파일은 이 탭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나토미컬 이미지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보는 게 이제 ROI 그리고 이 파란색의 이게 이제 그 개별 스트림 라인들입니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시면 되고요. 트랙토그래피의 색깔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앞뒤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가는 게 빨간색이고 위아래로 가는 게 파란색이고 좌우로 가는 게 초록색이고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가장 핵심이고요. 그 외에 뭐 GPU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돌려볼 때 있어서 뭐 Stop on First Crash라는 옵션을 사용해주시면 어디서 에러가 나타났는지 알기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에러가 생기면 이 과정을 멈춰라 이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옵션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혹은 이제 나중에 서브젝트 굉장히 많을 때 그냥 에러 생기면 바로 멈추는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트러블슈팅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에러들이랑 이 에러 해결 방법들을 일단 저희가 맞닥뜨렸던 에러들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직접 실행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그 에러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네, 이거 차병원이랑 분당, 아니지 서울대병원에서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해보시다가 트러블이 생기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슈팅하고 이 문서를 같이 그
FAQ처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이 다 끝난 다음에 FA나 MD 이미지 갖고 어떤 좀 특정한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다. 예컨대 특정한 ROI의 그 트랙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싶다. 그것에 관련된 코피션트들을 얻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저희가 따로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인솔을 다 하시고 이거 돌리는 걸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미팅을 또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 오버하긴 했는데요. 오늘 세션을 마치기 전에 질문이 또 있으시면 이후에도 이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워크숍을 이걸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